안녕하세요. 푸드컬러미스트 이성우입니다. 10월 25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가격 파괴 Y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저렴한 가격에 홍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용성수산 포항 홍게 무한리필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가격 걱정 없이 홍게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집인데요. 1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은 25,000원. 이 저렴한 가격에 홍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홍게 한 마리에 보통 시중에서 15,000원 정도 줘야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 마리만 먹어도 돈을 벌어가는 느낌의 가성비 맛집입니다. 홍게 무한 리필은 홍게뿐만 아니라 여기에 홍게탕과 잡채 등 7가지 반찬이 함께 딸려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푸짐할 수 없는 홍게 한상 무한 리필입니다. 무제한이라 같이 먹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주인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1인당 29,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손님이 줄어서 부득이 가게세라도 벌자고 해서 가격을 25,000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 50명 이상 손님이 와야 주인장의 인건비가 나오지 그 이하로 가면은 인건비 일당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 또한 기가 막혀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홍게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보통 홍게도 작고 살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집은 살도 알차고 홍게 한 마리당 평균 400g 정도 나가는 중간 정도 크기의 홍게라 맛도 좋다고 합니다. 무한 리필이라 그래서 그냥 저렴한 홍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게는 7, 8월 금어기를 제외하면 사시사철 잡히지만 요즘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동해바다 수심 1000에서 2000m에 서식해서 날이 추워질수록 살도 차고 단맛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홍게는 15분 정도 쪄서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홍게를 찔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살이 오그라들어 맛도 퍽퍽하고 크기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입판장을 거치지 않고 홍게잡이 배 주인들과 연간 계약을 해서 값이 비싼 시기에도 변동 없이 20% 정도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택배와 포장 판매와 그리고 여기에 홍게라면 게장 볶음밥 등을 판매해서 이윤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주머니 사정 때문에 배불리 먹지 못한 홍게를 단돈 25,000원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용성수산 포항 홍게 무한리필 식당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